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자, 뉴욕타임즈 직원들이 파업을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즈, NIT. 지금 그렇게 살아남아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신문사들. 거의 다한 80% 신문사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브라질 같은 데는 신문사가 거의 다 사라지고 전부 SNS, 온라인, 그리고 유튜브 또는 블로거, 블로그 하는 사람들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게 뉴욕타임즈하고, 그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경제지는 그래도 좀 살아남았어요.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것들이 살아남아 있는데 뉴욕타임즈 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파업을 하니까 AI 스타트업이 틈을 노려가지고, 그게 퍼플렉시티입니다. 퍼플렉시티가 뉴욕타임즈를 잡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직원들이 대규모 파업 사태 속에서 AI 검색 스타트업이 퍼플렉시티가 파고들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퍼플렉시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미나이, 그죠? 그다음에 클로드, 라마, 그런 거, 챗GPT 같은 거예요. 챗GPT 검색 스타트업입니다. 퍼플렉시티가 뉴욕타임즈는 직원들이, 그죠? 기자들이 그죠? 거의 월급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광고가 있나, 그죠?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미국 대선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600명이 넘는 뉴욕타임즈 직원들이 불공정 노동 관행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AI 검색 스타트업이, 그죠? 서비스가 파업 기간 동안에 뉴스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가지고, 뉴욕타임즈 보지 말고 우리 뉴스 뭐든지 물어봐. 우리가 다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퍼플렉시티가. 아무튼 그래서 스리나바스케 게시물은 파업 노동자를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연하죠. 파업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신문 안 보죠. 어디에다가 물어봐요? 아, 오늘 주가는 어떻게 돼? 하고 물으면 너무나 상세히 퍼플렉시티가 다 가르쳐줘요.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가 뭐야? 라고 물으면 답을 촤락 다 해줘요. 오늘 가령 노사 문제 때문에 데모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촤락 다 알려줘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려줘요. 그래서 신문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방송, 언론, 언론, 과에 가지 말라고 하세요. 없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우선은, 그죠? 스리바나스는 이후 자신의 게시물을 수정해서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문 보는 것보다 퍼플렉시티한테 물어가지고 원하는 답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빠르죠. 이번 사건은 AI 기술의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I는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퍼플렉시티 경우처럼 AI 기술이 노사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그죠, 일으키는 이런, 이제 AI가 대신해버리니까 신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여기에 딱 차고 들어왔는데, 퍼플렉시티가 차고 들어오지 않으면 챗GPT가 차고 들어오거나 라마 다 차고 들어올 거예요. 일단 뉴욕타임즈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대선 기간에 뉴스 보도를 못했습니다. 파업을 해가지고. 특히 퍼플렉시티가 뉴욕타임즈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뉴욕타임즈가 퍼플렉시티의 도움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은, 일단 사람들이 퍼플렉시티로 막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동시장의 변화, 저널리즘의 미래. 저널리즘의 미래는 끝났습니다. 저희가 저널리즘이 소멸한다는 이런 이야기, 신문사, 방송사 소멸한다는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 기술직 파업, 퍼플렉시티가 들어와서 우리 거 봐라 이렇게 한다.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이죠. 뉴욕의 거리는 시끄매요. 좀 뉴욕타임즈 앞에 기자들이 그죠? 지금 데모하고 있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기자들이 This is your sign to give us a fair contract. 그러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기술자들이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돈 달라. 그래서 정확하게 예우를 다 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 타임즈 앞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기자들입니다. 기자들. 예, 뉴욕 타임즈 just 정당한 이런 뜻이에요. Just contract, 정당한 contract를 우리에게 달라, 그죠? 월급을 정당하게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Fair pay now, 그죠? Fair가 정당한이죠. Pay now 이렇게 전부 뭐돈 달라는 소리인데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뉴욕 타임스가, 그죠? 사람들이 전부 다돈 내고 있지 않고 무료로 읽고 있고. 돈 내라 하면 살짝살짝 빠져가지고 이제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봐요. 무슨 옷, 이번 오늘 이러이러한 이벤트에 또는 행사에 이런 사고의 결과가 어떻게 났어? 보니까 누가 이제 김수미가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뉴욕타임즈 가서 읽는 게 아니고 조선일보 가는 게 읽는 게 아니고 퍼플렉시티에다 왜 사망했고, 그죠? 사망하고 난 뒤에, 뭐, 장례식 장면은 어때? 뭐, 등등 이런 거를 다 퍼플렉시티에 물으면 절절절절 다 알려줘요. 자,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뉴욕타임즈가 망하고 있다. 퍼플렉시티에, 그죠? 퍼플렉시티가 들어와서 대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방송사뿐만 아니라 신문사는 뭐 프린트 신문사는 거의 다 이미 사라졌고요. 방송사마저 한 10년 안에는 거의 사라진다. 저희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뉴욕타임즈 파업에 퍼플렉시티가 들어와서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